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여기에 초청해 주신 아이스트 모든 관계자들한테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.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선수들이 그 시차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준 경기 아닌가 싶습니다.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 오랜만에 유럽 쪽에서 뛰는 선수들도 소집을 해서 경기를 하고 또 해외 나가서 경기할 때 어떻게 적응하는가, 또는 지금은 어차피 진행 중인 것이니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시합인 것 같아요. 이때 대표팀은 굉장히 그 타이트하면서 굉장히 많이 떼요. 그리고 힘도 있고,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리한 팀이고, 거의 강팀으로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브라질 뭐 세계 강팀이고, 또 거기에 맞게 우리도 차분하게 경기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준비하는 거지, 뭐 브라질하고 특별히 다를 건 없는 준비입니다. 또 저희 선수들 경기 안 뛴 선수도 있어요. 그래서 모든 선수들을 전부 골고루 운동장에서 상대 팀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할 일,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수들을 체크하고 또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번 시합에서 체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. 뭐 발전된 선수도 있었고 발전하지 못한 선수도 있었는데 꼭 이 경기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우리 국내 선수들하고의 경쟁력이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지 않았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개별적인 분석은 하기 어렵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파들이 얼만큼 성장했느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송범근 선수죠. 왜냐하면 오늘 몇 차례 선봉을 했어요. 근데 사실 수비가 조합이 사실 잘 안 맞으면서 그런 1대1 찬스를 많이 줬거든요. 이런 거는 뭐 우리 팀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 현상인데 사실 오늘은 그런 부분이 몇 개 일어났어요. 그거를 적절하게 잘 막아준 송범근 선수가 오늘 그래도 수훈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